오늘 너의 대화 상대는 이분이니까 이분이랑 잘 얘기하고 있어. 어, 나 이분이랑 여기 같이. 난 갈게. 그지 빨리 와. 빨리. 투 키즈 룸. 너랑 나랑 뭐 그렇게 생각나는 추억은 없잖아 별로. 왜 우리 뭐 그렇게 뭐 딱히 추억은 없으니까. 너만 저쪽으로 가줄래? 좀 어색해가지고. 어? 좀 어색해가지고. 좀 어색한. 너무 어색하냐? 아, 좀... 그러면 여기에 벽 좀 쌓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. 널 칭찬할 게 너무 없어. 야, 너 날 봐라. 눈 이쁘지, 코 이쁘지, 입 이쁘지, 조화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마. 어? 나 진짜 개인적으로 좀 잘생겼어. 나? 응. 아, 난 잘생겼지. 어, 그치? 나 성격도 하나 칭찬해봐. 성격? 내가 또 하니하면 성격이지. 배려의 아이콘. 너 내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넌 계속 내 눈에 띄었고 너도 내 나도 네 눈에 띄었었잖아. 솔직히 초반에는 안 좋게 띄었잖아. 우리 현진이는 뭐 비주얼로는 아 나보다 약간 좀 아래긴 한데 잘생겼지. 야, 뒤집어서 아래라는 거지. 이렇게. 아, 알겠어. 아 현진이 잘생겼지. 현진이 뭐 솔직히 눈 이쁘진 않고 코도 이쁘진 않고 이쁘진 않은데 어. 너무 조화가 잘 돼있어가지고 너랑 약간 다른 케이스. 어, 한 폭의 그림 솔직히 같아. 한이 눈 좀 이쁘고 나는 약간 피카소 같잖아. 피카소가 약간 그 뭐냐 너 약간 눈 이쁜 거 딱 붙여놓고 코 이쁜 거 받쳐놓고 입 이쁜 거 옛날에 뭐지? 초등학생 때 신문지 오려가지고 얼굴만 아 약간, 약간 그런 느낌이야? 그런 느낌이고 신문지 페이스 어, 신문지 느낌이고 난 아무 일도 안 했다. 너가 자초한 일이야. 어 기분 나쁜데 내가 나 약간 신문지 느낌이고 아 왜 서로를 약간 아 왜 디스하냐 딱 이렇게 예쁘게 그리 약간 예. 그런 느낌이지. 그리고 성격은 뭐 너랑 나가 연습생 때 제일 많이 바뀌었을걸 성격? 그치 너랑 나 아니, 서로 배려하는 게 되게 많이 커졌지. 어. 너는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순해졌고 어, 맞아. 나는 사람을 배려하는 걸 배웠어. 어, 그걸 깨달았어. 쑥과 마늘 중에 쑥만 먹었었던 마늘도 같이 먹은 느낌. 아 드디어 그렇게 됐어. 약간, 어, 약간 반 게 아니야. 맞아. 그래 연습생 때 진짜 솔직히 우리 많이 좀 유치 찬란했지. 아 유진 파란만장했지. 아주 난리가 났었지. 청춘이었지 그때. 진짜 청춘이었다. 어 정말.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감정 소비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지? 조신하게 조신치 못하게 녀석. 아, 내 오늘 섹시 포인트였단 말이야. 아 섹시 포인트였어? 안 된다. 어 냅둬. 우리가 사이 안 좋았을 때가 제일 안 좋았어. 근데 너랑 나 사이가 제일 최악이었어. 단체 연습할 때 새벽에 한번 터졌잖아. 너. 나 문광 갖고 난 날, 다 간 날. 우와. 우린 그때 진짜 싸울 뻔했어, 이러고. 맞아, 싸울 뻔했는데 이제 형들 말리고 하고 딱 내려갔는데 문 쾅 닫고 뭐 어쩌고 뭐라고 하면서 내려가지? 아, 하면서 내려가지고 유치 찬란. 맞아. 하고 문 쾅 닫고 내려가서 운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이제 찬이 형이나 진정 치키러 내려오고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너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뭔 얘기를 못 꺼내겠어. 나도 내가 아까 왜 말하는지 모르고 나도 너무 내가 흥분해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냥 어색. 아 그리고 맨 마지막 결전의 날? 결전의 날이라고 해야 하나? 우리 선생님 있을 때 싸운 날. 나는 그날이 제일 결정타라고 봐. 그때 왜 싸워? 그때 왜 싸웠지? 내가 네, 훅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때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너가 몇 번 나한테 지적을 해줬었어. 아 맞아. 막 이걸 이거라고.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그날 안 했어. 내가 그거를. 맞아. 그리고 내가 또 했어. 근데 너가 나한테 안 했어. 근데 나는 그게 신경이 너무 커지는 거야. 아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하나하나가 너무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니 그만 좀 신경 써 이랬는데 아니 네가 틀렸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했어 이렇게 됐어. 그러다가 서로 싸웠어. 그래서 넌 나한테 춤이라는 척하고 난 너한테 너를 미워하네 하고 이제 엄청 기분 상할 때 와 진짜 유치 찬란이다. 우리 어떡하냐. 너무 유치 뽕짝인데? 그래서 슬이 1열 쫙 깔아놓고 이제 한 명씩 나오게 말했어. 그래서 너는 내심 미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미안한 거 말했는데 너... 난 나와가지고 와 진짜 내가 한명 있는데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냥 누가 봐도 너만하는 거야. 야 맞네. 야 그 지하 1층에서 맞아.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미안한 거 있으면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지 약간 이런 데 이랬잖아. 맞아. 아 난 내가 미안한 거 없고 하는데 갑자기 네 나와갖고 거의 사우스 힙합이었지. 저는 싫어하는 한 명 있는데요. 아 진짜 그 말 듣자마자 내가 확 아 이건 아니다. 잠시만요. 바로 화장실 달려가고 선생님 너희 둘이 얘기 너 화장실 간 다음에 너 따라가서 얘기하고 있잖아. 근데 그쪽에서 딱 했던 말이 최대한 서로 피하자 모른 척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때가 진짜 우리 관계가 깨지었어. 그냥 소진 낙하. 그냥 이거였지. 우린 그냥 이렇게 지내자 애들 앞에서만 친한 척하자고. 어 진짜 서로 너무 꼴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때 영화 찍냐 우리? 아 진짜 그런 시절 있어. 나 그거 까먹고 있었거든. 아... 야 우리가 그런 시절 있었네. 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진짜 마음 열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. 이제 우리가 초반에 토크책을 굉장히 많이 걷었잖아. 맞아. 그때마다 이제 너가 이제 그 되게 힘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성격을 되게 고치고 싶다고 말하는데
아 너무 그게 되게 그때 되게 짠했어. 너 그때 엄청 울고 나 침대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. 아 진짜? 내가 얘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아 안 그래도 좀 마음이 약한 찌질이 스타일인데 마음에 비수를 꽂았구나 내가. 찌질이란. 아 아무튼 아, 우리 그때가 약간 둘 다 성격이 확 터닝 포인트였지. 맞아. 그 이후로 진짜 약간 누구보다 좀 빨리 친해진 느낌? 아 그러니까 뭔가 숨길 거 없고 뭐 서로 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우리가 우리 성격 있는 그대로 하는데 서로 배려를 잘 해주다 보니까 편해. 뭔가 한 번씩 다 싸워봐야 되나 봐. 나는 너랑 싸운 게 난 좀 잘한 짓이라고 생각한 거긴 해.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잖아.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거였는데 정말 꼴보기 싫어. 진짜 야, 대사 진짜 그대로 쓰면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나와. 인소. 난 진짜 약간 현실 친구? 약간 동네 친구 느낌이야 너. 뭔가 편하고 불편한 감정 없고 불편한 감정 있어. 앞에 착한 하나만 더 붙여줘. 아 착한 붙여달라고? 뭐 어느 부분에? 착한 나는 너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. 알긴 너는 너가 말한 것처럼 현실 친구지. 왜냐면 나는 현실 친구가 많이 없어. 알다시피 이런 얘기 제일 낯간지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? 낯간지럽지 않아. 좀 연습생을 같이 오래 약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비슷해 우리가. 아 얼굴이? 아니 알았어 마음이 이제 밥 먹자. 그래 가자. 가자! 가라. 이거 사. 가라. 나는 바나나 다 먹고 간다. 네. 가라고 와. 아야. 투. 키. 즈. 룸. 룸.